안녕하세요. 달새녀 필름입니다. 오늘은 북 크리에이터를 이용해서 학생들과 함께 글쓰기 교실을 지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북 크리에이터로 라이브러리 만든 것에 더해서 이제 겟어타운에 들어가서 학생들의 도서관을 같이 만드는 활동까지 이어서 하려고 하는데요. 하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저만 따라오시면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되게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크롬으로 가급적이면 하실 거를 권해드리고요. 일단 북 크리에이터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 크리에이터를 검색하면 이 정도만 나오면 바로 위에 검색창에 있죠. 북 크리에이터 검색하면 북 크리에이터 bring creativity to your classroom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하면 뭐라고 나오고요. 북 크리에이터 피처 프라이싱 리소스스 스크랜드 디스트릭트 뭐 이렇게 이것저것 나오죠. 크리에이트 뉴 어카운트 있는데 저희는 그냥 맨 위에 있는 사인 인투 북 크리에이터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입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만약에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뭘 하나 로그인을 했는데 바로 학생 계정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 계정은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건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고, 만약 이렇게 나오게 되면 아래 보면 not student 학생이 아닙니까? 그러면 sign out을 해서 선생님 계정으로 로그인해 주세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student sign in으로 나오고, 이게 만약에 교사 로그인이면 이제 교사 sign in으로 바꾸시면 되고요. 구글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계정으로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바로 들어가시면 이제 로그인을 통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는 이제 학생들이 아무런 이제 비어 있게 돼요. 여기가 라이브러리인데 비어 있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엔 이미 그 진천상신초에 생성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책이 있는 상태고요. 무료 계정은 40개까지 한 라이브러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이제 만드는 방법을 대충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설정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그 톱니바퀴 표시에 설정이 있는데 allow image search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지 서치가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student can edit their own book. 자기 스스로의 책을 편집할 수 있게 한다. 이걸 끄는 거는 이제 학생들이 다 작업을 마친 다음에 하는 것이고, Student can read each other book. 다른 학생들의 책을 읽게 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지금 생각난 김에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 이제 왼쪽 상단에 그 다른 학생의 책을 볼수 있고, 그러니까 저 말고 학생 계정으로 들어왔을 때, 자기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왼쪽 상단에 다른 사람의 그 책도 본다라고 하는 게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Student can publish their book online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좀 조심스럽기는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꺼져 있는데 저는 이 Publish를 허락한 이유가 뭐냐면 Publish가 되게 되면 링크로 다른 곳에서 볼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Publish 하는 것도 알려드릴 텐데 Publish 할 때는 하게 해야 이제 일반적인 사람한테 공개가 안 돼요. 뭐 근데 학생들이 이제 초등학생들이 글을 써봤자 이제 뭐 대단한 걸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반 같은 경우엔 주장하는 글을 좀 써봤거든요. 근데 이제 쓰는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측 상단에 이제 New Book이라고 여기 이제 나오면 이제 뭐 Portrait, Square, Landscape 있고 그리고 이게 약간 칸을 만들 수 있는 것까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블랭크 북이고 템플릿이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랜드스케이프에 들어가서 저는 이제 해보도록 할 거예요. 위에 보면 My Book, Page, Cover 이렇게 나오는데 커버에다가 이제 플러스를 할 건데 어떤 걸 플러스를 하냐 뭐 이미지 카메라 펜뭐 텍스트 레코드도 가능합니다. 사람 목소리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뭐 칸을 이렇게 처음부터 나눠 쓰는 것도 가능한데 저 같은 경우엔 지금 칸을 나눠 쓴 상태는 아니죠. 근데 이거 없애야 될것 같은데 저는 지금 판넬을 한번 만들면 뭐야 없앨 수 없는 거야? 귀찮은데 그러면
언두로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없애도 되겠죠, 뭐. 배경을 바꿀 수 있는데요. 배경은 아이에 들어가면 배경이 만들 수 있는데, 이거 좀 약간 자극적이지 않나요? 배경이 약간.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부드러운 컬러로 이렇게 만드는 것도 가능하고, 페이퍼 재질로 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도, 보더 해서 끝에 부분 모양만 이렇게 생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거 예쁘지 않나요? 제 취향인데 약간 패턴. 우리 반 애들은 이런 걸 물방울 무늬를 많이 하더라고요. 텍스처, 질감 모드죠. 이런 것도 약간 좀 으스스한 게 공포 영화 느낌이기도 하고. 저는 이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목을 써야 되는데 텍스트로 쓰는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한글 텍스트 그 폰트가 거의 없어요. 정말 최악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주장하는 글쓰기 뭐 이렇게 쓰고 던을 누르면 되는데 이런 그 나머지 꾸미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우측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포맷이 나와요. 포맷. 포맷에서 뭐 가운데 정렬, 왼쪽 정렬, 뭐 양쪽 정렬 이런 것들이 나오고 두껍게 하는 글쓰기, 기울게 하는 글쓰기, 밑줄 글쓰기가 나오게 되죠. 폰트가 따로 많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다양한 할수 있는 데서 최대한 다 하실 수 있고요. 이건 이제 칼럼 같은 경우에는 두개 나눠 쓰는 거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프론트 백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뭔지 아실 거예요. 그림을 넣었을 때 앞뒤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고. 일단 제가 여기다가 쉐입을 좀 넣어볼게요. 쉐입 뭐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없는데. 뭐 별을 넣었다. 그럼 별을 제가 이렇게 넣으면 앞에 가리잖아요. 그럼 이런 거를 무브백 이렇게 만들어도 괜찮겠죠? 그리고 또 어떤 걸할수 있냐면 펜 모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펜 모드 저 같은 경우에는 태블릿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아무튼 이걸 쓰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 아래다가 뭐달세뇨 마우스로 쓰는 게더 이쁘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이거 태블릿으로 써도 뭐 별반 다르지 않네요. 뭐 이건 어떤 것이나요? 오, 이런 거네요. 달, 쎄, 뇨. 죄송합니다. 이건 펜을, 색깔을 분, 오우, 그렇구나. 이건 약간 언두를 해야 될것 같고요. 색깔. 조금 연한 색깔로 해서, 아, 이렇게 부으면 다른 것까지 지워져서 안 되겠구나. 그럼 얘는 뭐야? 얘는 이모티콘이네요. 각종 뭐, 이모지들이 있네요. 이모지들이 있어서 뭐 이런 것들을 추가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던을 하게 되면 한 페이지가 완성이 됐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커버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들어가게 되면 이제 페이지가 나오죠. 세 페이지 중에 두 번째 페이지다. 그래서 여기다 텍스트를 넣어서 이제 쓰게 되면은 뭐 이곳에다 글을 쓸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글을 쓸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별 배경을 만들어 줄수 있어요. 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줄수 있다고 했죠.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센스가 있으실 테니까 이걸 한번 사용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뭐그 다음 페이지도 할수 있는데 여기다가 뭐 이런 것도 가능해요. 이거 나눠서 하는 것도 가능해. 여기서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도 있잖아요. 그림을 친구들이 뭐 크롬북이나 아니면은 그런 걸 사용하면 뭐 뭐랄까 패드 같은 걸 사용하면 이렇게 그림도 아 우리 반 친구들이 엄청 웃겠네요. 이거 보고 그리고 여기다가 대화 그말뭐 말풍선 같은 거 집어넣을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말풍선 있잖아요. 말풍선을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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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말풍선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말풍선을 해서 텍스트를 뭐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안녕, 난 달세뇨야.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한 다음에 얘를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이 정도로 하면 좀 웃기긴 한데요. 그 다음에 더 페이지를 추가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추가를 이렇게 하면 되고
여기다가 만약에 끝낼 거다 그러면 텍스트로 쓴 다음에 뭐 the end 아이고야 이렇게 해서 done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근데 이게 생각보다 그 뭐라 그럴까 영어 글자는 예쁜 게 많은데 한글 글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건 자동으로 저장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북에 이렇게 들어가면 주저하는 글쓰기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만약에 출판을 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출판을 할수 있냐면 여기 아래 들어가면 이제 쉐어링 옵션 여러 가지가 있는데 퍼블리시 온라인이 있고 다운로드 as 이북이 있어요. 이북의 형태로 다운로드를 할수 있다. 약간 이런 것이고 여기 아래 보면 책을 가져올 수도 있고 라이브러리로 옮길 수 있고 책을 복사할 수도 있어요. 책을 이건 합친다는 건데 앞뒤에 책을 이렇게 합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 퍼블리시 하는 거를 보여드릴 텐데 지금 학생들이 퍼블리시 하는 거랑은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보여드리면 이제 타이틀을 쓰라고 했어요. 타이틀은 뭐 주장하는 글쓰기. 일단 이제 디스크립션은 옵셔널이라고 썼으니까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뭐 달세뇨의 명작입니다. 이렇게 쓰고 Who can find this book 하면 프라이빗으로 하는 게 좋겠죠. 이건 이제 링크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 보면 이제 Your book can read be found with private link라고 써 있으니까 학생들이 출판을 하더라도 프라이빗으로 해놓으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Allow remixes는 이제 off로 해놔야 다른 사람이 수정을 할 수가 없겠죠. 근데 학생들이 퍼블리시를 하게 되면 이두 가지 항목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퍼블리시 온라인을 하게 되면 이제 퍼블리시도 됐고요. 그다음에 카피 링크를 이제 카피를 해서 어디다가 전달을 할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른 곳에 이거를 이제 링크를 이렇게 넣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몇번 읽었나? read now. 그래서 학생이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읽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책이 나오는 거죠. 다시 읽을 거예요. 뭐 이렇게. 그래서 생각보다 글을 만드는 게 얼마 안 돼요. 뭐 이게 여기 보면 뭐몇번 읽었는지 어느 나라에서 읽었는지 이런 거는 아마 뭐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고 나오니까 업그레이드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수 있고요. 학생을 이제 초대 한번 해볼 텐데 여기 보면 show invite code for others to join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invite 코드가 나옵니다. HSWVWNB. 그래서 저희 학생들한테 아까는 흐스 우브 우은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학생들한테 직접 보여주셔도 되고 이걸 이제 그 뭐랄까 클릭 이제 링크로 이제 복사해놔도 괜찮은데요. 학생들한테 보여줘도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여기 보면 want to stop new users joining 하면 이제 다른 학생들이 못 들어오게 하려면 expire this code 하면 이제 코드를 만료시키는 건데. 제가 다른 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여기서 북크리에이터를 검색을 해서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여기 사이닝 어북 학생들도 처음 들어왔을 때 사인 인투어 북크리에이터로 들어가면 좋아요. 이거 하면 이제 뭐라 그럴까? 근데 학생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구글 아이디가 다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로 들어가게 되면 왜 이걸로 들어와? 이거 말고 사인 아웃을 한 다음에 전 학생 아이디로 들어가 볼 거예요. 그래서 학생 아이디로 구글 로그인을 하면 이걸로 들어갈 건데 이 아이디로 들어갈 건데 그럼 이제 뭐 하라고 나오냐면 이제 여기 Join a library, enter the code from your teacher라고 써 있잖아요. 그럼 얘를 복사를 일단 해놓고 이거 뭐 완전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는 거야, 뭐야. 그래서 아무튼 제가 그러면 다시 나와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은. 구글에도 아이디를 다른 걸로 들어와서 북크리에이터 들어간 다음에 얘는 학생으로 돼 있겠죠? 학생으로 얘또 달로 들어와 있어. 그럼 얘로 로그인 하고 학생 사인인으로 해서 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으로 들어가겠죠. 이제 얘를 아까 컨트롤 붙여놓은 거를 고를 해볼게요. 그럼 이제 제가 들어왔습니다. 학생으로 들어온 거예요. 학생으로 들어옵니다. 여기 보면 스튜던트 어카운트라고 써 있죠. 그래서 여기 위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우리 반 이제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Show everyone's books가 있어요. 모든 학생들 거를 다볼 것인가? 그죠? 여기 보면은 선생님이 만든 거두 개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 책이. 선생님이 만든 두 개밖에 책이 안 보이는데 여기 보면 이제 Show everyone's books에서 이걸 다 누르게 되면 다른 학생들이 만든 것도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다른 학생들이 만든 거는 볼 수는 있는데 학생의 책을 볼 수는 있는데 제가 편집은 당연히 못 하겠죠. 그래서 마이북스로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만약에 제가 직접 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여기는 템플릿으로 만들어 볼까요? 커버가 뭔가 예쁘네요, 이거. 아, 여기 뭐 쿡북이고 어서의 네임이스라고 그랬으니까 아 이게 잠겨 있는데 어떻게 쓰는 거야? 에디트 이미지. 아, 여기다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여기다가 뭐 영어로 써봐야지. 달세뇨. 그다음에 던 이렇게 하고 얘도 바꿀 수 있네요. 그래서 에디트 이미지. 그래서 뭐 제목은 굿북이에요. 굿북 이렇게 해서 그래서 표지를 이제 넘겼어요. 템플릿. 아, 그럼 여기에 있는 이것저것을 만드는 거군요. 이제 템플릿 같은 경우에 이런 걸 사용해서 이제 제가 뭐 수정을 하고 학생들이 이제 편하게 이걸 수정을 할수 있겠죠. 템플릿을 이용해서 뭐 다른 사진을 검색해서 쓸 수도 있겠고. 그래서 만약에 다 만들었습니다. 책을 다 만들었다고 가정했을 때 이걸 출판을 할수 있는데 제가 아까 이제 여기에는 이제 교사 같은 경우엔 각종 그런 설정이 있는데 지금 학생 아이디로 들어왔기 때문에 설정은 아무것도 없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학생은 수정할 수 있고 여기서 보면 이제 뭐야 책을 꺼내거나 이런 건 가능하지만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건 퍼블리시 할수 있는 거. 학생 이름으로 퍼블리시를 하게 되면 이제 뭐 제가 아까 굿북이라고 했나요? 굿북이고 여기 디스크립션 안 써도 되고 여기에 이제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럼 여기 보면 이제 Your book can only be found with a private link라고 써 있잖아요. 이건 교사가 결정하는 거고 학생이 퍼블리시를 할 수는 있습니다. 퍼블리시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카피 링크를 한 다음에 저는 이제 엑셀 파일을 만들어서 엑셀 파일에다가 그 학생들마다 좀 집어넣어라 뭐 이런 걸 하기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서 공유 파일로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를 만들어 놓고 제가 이제 1번부터 27번 저희 반 27번이거든요. 그래서 27번까지 쭉 만들어 놓고 자기 이름 쓴 다음에 뭐 달세뇨 아이 자기 이름 쓰고 달세뇨 쓴 다음에 여기다가 아까 있는 링크를 복사해서 이렇게 링크를 컨트롤 V 하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다른 친구들이 서로 퍼블리시된 책을 이제 다른 친구들뿐만 아니고 학부모님들이고 누구도 다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아두기도 했었습니다. 퍼블리시 된 거를요. 그리고 또 다시 이제 이건 끝났으니까 제가 이제 다시 사인 아웃을 하고 그리고 저는 선생님 계정으로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계정으로 들어갔을 때, 아, 학생이냐고 물어봤는데, 아니에요. 전 선생님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학생이 아까 만든 게 나왔어요. 달세뇨 필름이란 학생이 만든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교사는 이거는 만질 수가 있고요. 근데 이런 글들을 제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어떤 걸 보여드릴 거냐면, 아, 뭐, 아니다. 이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그럼 저희 학생들처럼 구글 계정이 다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아, 이거 말고, 이거 아니네요. 이거 아니고, 여기 들어가면, 이것도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아니고, 아, 이건 전체를 볼수 있는 건데. 여기 제 아이디에 들어가면, 스튜던트 로그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누르면은, 여기 보면은 Create Student Logins가 있잖아요. If your students don't have Google or Office account가 만약에 안 가지고 있으면 You can generate account for them here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계정을 만들 수 있다. They can sign in the scanning a QR 코드나 아니면 clicking the personal link. 그러니까 QR 코드를 클릭하거나 스캔하거나 아니면은 퍼스널 링크를 클릭하는 것만으로도 계정에 로그인할 수 있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만들면은 뭐 달세뇨, 뭐 세뇨달, 뇨달세 이렇게 제명 제가 세 명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3명을 만들었고, 여기 보면 뭐 don't worry, you can add more student later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럼 next를 눌러 보면은 어디 라이브러리에 추가할 거냐가 나와 있어요. 전이 라이브러리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next라고 눌러 보면 generate QR 코드라고 나와 있고, 여기 보면 일반 링크와 QR 코드가 둘다 나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 프린트 올 QR 배지 할수 있고, 그다음에 다운로드 로그인 링크인데 전 다운로드 링크를 받으면 아래 텍스트 파일로 이렇게 QR 코드가 아니야. 그 링크가 이제 바로 존재한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럼 만약에 이 링크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뇨달새라는 친구가 한 명이 새롭게 생성이 되는 거죠. 선생님은 이제 이 링크만 학생들한테 주면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말이 좀 길어졌는데 저는 이제 게더타운에 들어가서 저희 반에 이제 그 도서관을 어떻게 만들지를 좀 말씀을 드려 볼 거예요. 마이스페이스에 들어가서 요즘에 왜 이렇게 스페이스가 느려? 그래서 오피셜 클래스룸 제가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아직 뭐 제대로 꾸며 놓은 게 없어요. 저희 반하고 이제 다양한 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인 더 게더링에 들어가서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제 그 저희 반 갤러리를 만들고 있거든요. 저희 반 갤러리를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저 지난번 강의를 한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갤러리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가면 이제 다른 방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건데 제가 새 방을 만들어서 이제 그 도서관으로 꾸며 본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 아래 빌드 툴에서 에디트 맵메이커에 들어간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빨리빨리 열렸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여기 보면 이제 아트 갤러리랑 클래스룸 스몰이 있는데 아직도 로딩 중이네. 방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제목은 뭐냐면 라이브 레디. 저번에 이제 갤러리의 스펠링이 틀려서 굉장히 창피했는데 라이브 레디 이렇게 치면 되나요? 이건 맞나? 엔터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빡. 그러면 이제 크리에이트 블랭크 룸. 그래서 블랭크 룸에서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드로우 온 백그라운드에서 제가 플로어를 일단 좀 깔아 보고요. 플로어를 쫙 깔아 보고 왜안 깔려? 쫙. 아, 플로어 타일. 벽을 먼저 까는 건가? 플로어를 먼저 까는 거 아니야? 왜안 돼? 아, 됐는데. 여기 안 보였던 거구나. 뭔가 창피하네. 그래서 이번엔 월, 벽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벽을. 아, 진짜. 벽을 일단 세우고요. 벽을 또 세웠어요. 벽을 세운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던을 누르고요. 그대로 저장을 하면 저장이 안 돼요. 왜냐면은 그 적어도 원스폰 타일을 만들라고 했잖아요. without an ID. 그래서 여기다가 타일 이펙트에 이제 스폰 자리를 하나 만드는 거죠. 스폰 자리를 이렇게 4개 정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을 하면 이제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스폰 자리가 있어야 되지만 또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일단은 스폰 자리도 필요하지만 움직이는 자리가 필요한데 그죠? 그래서 클래스룸 스몰에서 이동할 수 있는 걸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데 벽을 하나 더 만, 아니 문을 하나 더 만들어야죠. 오브젝트 피커에다가 도어를 검색해서 얘또 투웨이 이거네 그죠? 이번에는 이 색깔로 해서 셀렉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옆에 문은 이제 도서관으로 가는 문이에요. 도서관으로 가는 문이고 도서관으로 가는 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F5를 누르면 이게 생성되지 않을까요? F5를 눌러서 새로 고침을 누르면 나와라 제발 부탁이야. 나왔어요. 그럼 여기다가
타일 이펙트를 추가해서 포탈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포탈을 여기다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탈 투더 룸으로 해서 저는 라이브러리에 가는 거니까 왜 아까부터 잘안 보여? 그래서 라이브러리에 여기다가 만들어 놨고요. 실제로 되는지 세이브를 일단 해서 가능한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대로 가면 이제 아까 갤러리로 움직이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다시 나와서 이제 도서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엄청 크네. 근데 이제 돌아오는 문을 안 만들어서, 그죠? 돌아오는 문을 안 만들어서 이제 문을 만들어 놔야겠네요. 그죠? 오브젝트 피커에 돌아오는 문을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돌아오는 문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맵메이커에 들어가서 라이브러리에 이제 새로 고침을 한번 눌러보면 문이 만들어져 있겠죠? 그래서 이제 라이브러리에 만든 문에 타일 이펙트를 누르고 포탈을 누릅니다. 포탈을 하나 달아요. 그 다음에 포탈 어룸 한 다음에 클래스룸 스몰로 해서 나오는 곳은 뭐한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세이브를 해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그럼 이 친구가 이제 일로 가면 탈출을 할수 있겠죠? 그쵸? 탈출을 했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이제 저희가 도서관에 가서 그 아까 그 친구들이 만든 책을 여기다 전시를 좀 해놓을 건데요. 그래서 오픈 오브젝트 피커에 북 같은 걸 검색해보면 뭐가 나오지 않을까요? 북이라고 하면 북쉘프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를 조금 여기다가 이렇게 아 지금 얘가 옆에 있어서 잘안 되는 건가? 그러면 너좀 내려와봐. 내려오고 다시 얘를 눌러서 몇 개를 계속 예쁘게 찍어지지가 않네요. 이렇게 뭐 찍어보고 그다음에 얘를 돌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좀 돌려놓고 그다음에 여기다가도 이렇게 찍어 놓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그냥 이렇게 대충 더 예쁘게 찍으시면 될것 같지 않으세요?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이번엔 북을 좀 본격적으로, 테이블 같은 거 없나요? 테이블? 테이블을 한번 검색해 볼까요? 테이블. 테이블. 테이블을, 커피 테이블. 뭐, 커피 테이블 상관없는데요. 테이블을 검색해서, 테이블을 놨어요. 테이블을 이렇게 책을 볼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죠. 뭐. 그냥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아까 친구들 책을 여기다가 북이라고 친 다음에 아예 여기다가 엠베디드 웹사이트에다가 연결을 해놓는 거예요. 그 아까 친구들 거. 그 달세뇨 필름 책을 여기 보면 카피 링크가 있잖아요. 여기 이제 월드처럼 돼 있는 여기다가 카피 링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까 여기 만든 데다가 웹사이트에 엠베디드 웹사이트에 V를 쳐놓고 액티베이션 디스턴스 3라운드 넣고 어드밴스드 옵션 여기다가 프롬프트 메시지에 주장하는 글쓰기 아 주장하는 글쓰기는 아니지만 주장하는 글쓰기 달세뇨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셀렉트를 하고 책이니까 요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도서관을 만들었다. 그럼 이제 여기 근처에 오면 책이 활성화가 되잖아요. 그다음에 X 버튼을 누르면 이제 학생들의 글을 이렇게 바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죠? 도서관 같은 거 도서관 꾸며서 학생들의 글을 읽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뭔가 블렌디드 수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엄청 길어졌네요. 다음번에 좀 짧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